조지아 최초 한인 타이어 샵 K타이어 프로. 차량 틴트, 주택, 상업 틴트, 블랙박스, 틴트 마스터. 커머셜 비즈니스 하우스 블라인드 쉐이드 셔터 커튼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한 샤이니 블라인드.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리얼티의 제니퍼 임성현 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온 여기 동네가 어디죠? 네, 여기는 둘루스와 네. 스완이와 인접한 도시 로렌스빌입니다. 아, 맞죠. 둘루스에서 한 얼마나 걸려요, 여기가? 아, 제가 방금 둘루스에서 왔는데요. 네. 15분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끝판왕일까요? 네, 이 집은 스퀘어풋에 비해서 네. 가격이 좋고요. 네. 주변에 편리한 인프라가 모두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이 도대체 뭐 얼마나 하길래? 지금 5,000불 다운해서 네. 33만 9,000불에 나와 있어요. 33만 9,000. 와, 아직도 30만 받던 집이 있었네. 여기 있습니다. 와, 궁금한데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네. 입구 오른편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왼편으로는 복도를 따라 들어가시면 리빙 에리아가 나옵니다. 여기는 방이 몇 개나 있어요? 여기는 방이 3개고요. 네. 화장실이 3.5개 있습니다. 이쪽이 하프베스고요. 이쪽 왼쪽으로는 도화지가 있습니다. 원카 가라지가 있고요. 원카 가라지를 지나서 들어오시면 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브렉퍼스트 에어리아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데코레이트 되어 있고요. 요거 열면은 뭐가 있어요? 팬트리가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저장 공간 있구나. 네. 그리고 여기 천장에도 보시면 우드 빔으로 꾸며져 있고요. 예쁘다. 감성이다, 감성. 캔들 모양 라이트도 있죠. 네. 그리고 이쪽이 키친인데요. 네. 스톤 카운터 탑이고요. 1인 키친이에요. 여기 이렇게 스툴 놓으시고 식사도 하실 수 있고요, 간편하게. 네. 그리고 보시면 타운홈들은 보통 어두운 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은 채광이 굉장히 좋아요. 네, 되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리빙 에어리아가 있고 바로 발코니로 나가시면 댁이 있습니다. 짠! 와, 그 요쪽 집은 이게 남향이라서 뒷면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이제 저쪽은 되게 어둡겠다, 집이, 그죠? 반대쪽이라서. 네. 우리 집은 밝으니까. 네, 다행이네. 네. 그리고 이렇게 리빙 에어리아에는 네.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어요. 포인트가 돼서 되게 예쁘죠? 위에 레일링 된 라이트도 있고요. 네. 그럼 또 지하실이 있나 봐요, 이쪽은? 네, 지하실로 내려가시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원 베드룸이 있는데요. 네. 풀베스와 함께 있는 세퍼레이트한 공간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시면요, 오른편으로 방이 있는데요. 네. 오, 넓다. 넓죠. 그리고 채광이 좋아요. 네. 여기가 지하로 내려왔지만 유리로 된 문이랑 네. 창문이 있어서 방이 굉장히 밝아요. 일단 밖으로 이렇게 연결되나 봐요, 그죠? 네, 한번 보실래요? 멀티 제너레이션이나 네. 학생분들이 이렇게 집을 나눠서 쓰면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풀베스가 있고요. 오, 되게 넓다. 넓어요. 리넨 클로젯도 있고요. 네. 굉장히 깔끔하죠. 지금 여기 바닥이랑 카펫은 모두 새로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방에는 클로젯이 두 군데 있어요. 짠. 여기랑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한 클로젯이 이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여기 공간은 무슨 바 같아요? 네, 분위기 되게 좋게 꾸며놓으셨는데요. 네. 이 공간은 댄이나 오피스, 짐 또는 미디어 룸으로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문이 있어서 굉장히 세퍼레이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하실은 이제 다 봤고요. 네. 이게 굉장히 귀한 집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네. 다 꾸며진 지하실을 가진 타운홈 흔치 않죠. 그렇죠. 잘 없죠. 네, 너무 좋죠. 그럼 이제 우리 2층으로 올라가나요?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2층에는요, 두 개의 방이 있는데요. 네. 모두 다 풀베스와 함께 있어요. 또 그런 집도 흔하지 않은데, 타운하우스가? 네, 흔치 않죠. 그래서 굉장히 룸메이트 플랜으로도 볼 수 있고요. 올라오셔서 오른편으로 네. 가면은요, 가는 복도에 런드리룸이 있고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오 넓다 넓죠 여기가 큰 방이에요? 네 여기가 큰 방이에요 이쪽으로 보시면 풀 베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워크인 클로젯이 있습니다 꽤 깊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을 나오시면 반대쪽 방이 있는데요. 네. 들어오시면 여기도 창이 크게 있어서 방이 밝아요. 이 집은 방들이 다 창이 커가지고요. 네. 방마다 다 채광이 좋은 게 특징이에요. 거의 뭐 큰 방이랑 크기 비슷한데요? 네, 크기도 네. 비슷하고 풀베스가 또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방은요, 클로젯에 창문이 같이 있어요. 여기도 워크인 클로젯이고요. 네. 스퀘어핏 대비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져서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스토리지도 많고 좋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왜 가성비가 끝판왕이라는 지 알겠네. 바로 아시겠죠? 네. 이 집 같은 경우는요, 1650스퀘어핏인데요. 네. 피니시드 된 베이스먼트까지 합쳐서 2355스퀘어핏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HOA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집은 콘도기 때문에 HOA가 있는데요. HOA 피는 320불이에요. 320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외부 엑스테리어랑 커먼 에어리아, 메인테넌스와 네. 리페어 모든 수리, 보수, 유지하는 진짜? 것들을 네, 관리해주고요. 잔디도 해주겠죠, 당연히? 네, 잔디도 해주고요. 네. 트래시캔도 해주고요. 아, 진짜? 네. 좋네. 또 함께 쓰는 어메너티로는 수영장과 놀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은요, 네. 워터 히터 2년 전에 교체했고요. 네. 루프는 2023년 1월에 교체해서 2년이 채 안 됐어요. 아, 지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모든 커뮤니티가 다 같이 지붕을 교체하면서 한 거라서 네. 전혀 10년, 20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귀넷 과기고라고 아세요? 저는 봤습니다. 네. 조지아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고이면서 차터스쿨인 귀넷 과학기술고등학교 귀넷 School of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가 5분 거리에 있고요. 귀넷텍이 6분 거리, 조지아 귀넷 칼리지가 10분 거리, 피콤이 약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슈가로프밀 쇼핑센터는 집에서 7분 거리에 있고요. 애틀랜타 귀넷 브레이브스의 홈구장 플레이필드가 있어서 야구팬들이 즐겨 찾는 경기장까지 18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분들에게 중요한 H마트는요. 둘루스 지점까지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요. 코스코 로렌스빌까지는 15분 거리, 월마트 6분, 퍼블릭스 4분, UPS 4분, 스타벅스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실 때가 있죠. 네. 노스사이드 하스피를 귀넷이요. 8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요, 네. 85번 도로와 316번 도로가 인근에 있어서 네. 아틀란타를 포함한 주변 주요 도시의 접근성과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아틀란타 우리 공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공항까지 차가 안 막히는 시간대에 한 40분 정도 갈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다운타운까지도 한 40분 정도만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이 집에 정말 궁금하다, 실제로 보고 싶다, 또 실제로 봐야지 또 아니까 네. 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